2024 LCK 챌린저스 리그 스프링 스플릿 오늘 개막주 화요일 경기입니다. 가나세븐 e스포츠와 D플러스기아의 1세트 대결입니다. 애초에 루스터는 저런 식으로 초반에는 라인을 받아먹는 플레이를 계획하고 있었던 걸로 보이기 때문에 그리즐리도 라이너의 상황에 따라서 맞춰주는 플레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로키! 미드에서 펍을! 와, 이거는 세이트 입장에서 정신이 번쩍 들겠는데요. 그렇죠. 너무 세게 얻어맞았는데요. 탑에서는 라인 계속 밀어넣는 장면이 눈에 띄고 있었거든요. 맞아요. 사실 자, 이러면 바텀 쪽에서도 라칸이 먼저 올라오고 공을 잘 안 주는 운영도 가능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리즐리 푸시 대기. 이걸 일단 근데 잡기에는 좀 쉽지 않아 보이는데 그래도 공대가네요. 반대로 대가. 자, 이거 잡았죠? 아니, 각이 완벽했어요. 루스터의 대공이 정말 좋았네요. 네. 네. 생각이 밴드에서는 CS 부분에서는 밀리지 않고 있는 플러스기하고요. 그렇습니다. 사실 그 외에는 오히려 지금 CS를 어느 정도 리드하고 있고 또 왕경 챔피언이기 때문에 하나 생명이 이틀을 먹긴 했습니다만 그렇게 좋진 않을 수 있어요. 오, 그래서 일단 중요한 오! 날카로운데요! 날카로운데요! 아니, 정말! 루스터! 오, 네, 그리즐리가 맞이할 거랍니다! 다시 한 번 킬! 루스터! 하나 생명! 와. 팀 사기에 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결과도 만들어내고 있고요. 아니군요. 근데 일단 아직까 블록킹 블록킹 제대로 당했어요. 하나 생명 발이 제 블록킹 같은 그리즐리의 블록킹. 사실 이래서 리신 카운트가 뽑히거든요. 그러니까요. 킬스코 4대0이기 때문에 결국까지도 연계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리신을 잡아내는 결과까지 그런데 너 선 넘었는데 많이 넘었는데 내가 아까 전멸도 빠졌기 때문에 이거 살기 쉽지 않죠. 이러면 덕분까지 슈 슈! 오? 오? 그래도 오? 슈! 슈! 이 정도면 진짜 슈퍼플레이라고 봐야겠죠? 그렇죠. 상대 정글 턴도 뺀 거고 일제히 데려갔기 때문에 이건 슈퍼플레이죠. 자, 전령 쪽인데요. 상태가 먼저 밀고 올라오고 있긴 하거든요. 네. 세이트의 아칼리도 순간이동이 있고요. 이 전령 전투에서 만약에 디프로키아가 승리한다면 그동안 실점했던 거 다 만회하면 오히려 리드하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샤벨의 위치가 좀 날카롭거든요. 네. 그렇죠. 순간이동이 왔어요. 양반이야. 유채와 전멸 지속 바르스가 1-0-2. 오, 그래도 우리가 먼저 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벽까지 들어갈 수만 있으면 그리즐리도 왔습니다. 다시 한번 킬을 만들어냅니다. 자, 루스터 그리즐리 강하네요. 예. 예. 자, 루스터도 CS 받아먹으러 가면 이제 상대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니 이런 과감한 놀이 바로 쪽. 근데 그 상태가 눈치를 챈 것 같죠? 네. 그 상태이기 때문에 혼자 CS 쏟을 수 있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모함이 하면서 오히려 오히려 마우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홈런 나오면 그리고 바로 그 아직 전멸 없어요. 어, 받아보세요. 받아. 뽑히고 사전. 뽑히고 뒤에서 아니 근데 이러면 잠깐만요. 하나님 흐름이 좀 안 좋은데요. 근데 하나님 좀 안 좋은 거 같은데요. 바로는요. 바로 루어, 바로 루어, 루어. 오, 예. 일단 포기가 없어요. 네. 받았고요. 그런데 그리즐리 터졌고요. 일단은 결국 D플러스기아. D플러스기아. 와, 이게 이렇게 되나요? 그렇게 상대가 호락호락한 조합이 아니고. 그리고 바로 밀프더라도 미드를 일단 비웠기 때문에 하나 생명 일단 승부수를 걸었어요. 호응을 안 해주다가 다시 한번 올라오고. 아, 근데 이러면 상대가 2차 어설프게 막으려고 들면 다이브까지 칠 생각으로 보이는데. 근데 이러면 다시 한번 쌈 싸먹히는 구도가 형성될 수 있거든요. 자, 와요. 그래서 뒤쪽에 아지르가 일단 포탑을 깔아놓긴 해서 시우도 뒤쪽에서 대기 중. 루인이 돌아오긴 해야 되고요. 자, 격쪽. 자, 앞으로 잘하면 넘어가서 아지르. 근데 이러면 잘 밀어내는 다음에 잘 밀어냈어요. 날아갔고 오해를 날려버렸어. 네. 구도가 굉장히 좋은데요. 뽀삐크 단체가 앞라인을 잘 막아줬죠. 그러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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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리스타 전멸 있어. 여기까지. 와, 하나 생명! 이거 2차도 날아갑니다! 와, 열기 아니! 사실 바로 버프가 있긴 했습니다만 미드 라인을 내버려두고 탑으로 오는 건 승부수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대로 하나 생명은 미드 쪽에 집중을 해서 미드 푸시를 먼저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묵직하게 한번 미드 쪽 쭉 올라가 보는데요. 하나승빈 스포츠도 그러다가 드래곤, 다시 네. 내려옵니다. 드래곤 상대에게 내집 영혼이라서 이걸 피할 수 없죠. 네. 피할 수 없습니다. 일단 그리고 조건 벌어져요. 타격진 하나승빈을 귀신의 위치를 찾는 네.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일단 찾았어요. 그럼 그 외에도 그 있는 걸 알거든요. 아래. 네. 양방향. 그리고 강타 싸움도 정말 중요하고요. 맞습니다. 이 구도가 또 한 번 벌어집니다. 이가 막 가지. 아, 이제 화재 진영 대지로 막혔어요. 잡혔다 잡혔고. 그러면 다시 이다운 아지를 아지를 대지를 했는데요. 아 그리고 라헬도 아 라헬이 가면 물론 이 단번 물론 그윈 좀 세기네요. 어 그윈 좀 세기세요. 세기세요. 아니 세기가 왜 이렇게 날카로워요? 아니 근데 그러면 아니 잠깐만 근데 드래곤을 먹으면 드래곤을 먹으면 영혼이에요! 드래곤을 마운트! 진짜 화염병 영혼을 주게 되면 진짜 다 불탈 수도 있었거든요? 다시 전투를 봐도 뭐 아칼리가 일단 지는 이런 FPL은 굉장히 좋았어요. 오 그래도 하나생명 네. 일단 사이드가 네. 안 되니까 붙인 거예요. 근데 이건 좀 악수가 될 수도 있거든요? 상대가 리신이기도 하고 바론인데요. 한판 붙자! 일단 그럼 기태 네, 이거 버스가 아니라 탔어요. 버스를 할 생각이죠? 자 쉬고 왔어요. 쉬고 왔어요. 아니 이게 2차 하자! 구도가 좋아 보이긴 하거든요? 거기 로키 가고! 로키! 헛기수도 안 들어왔어요! 거기 어그래도 로키가 일단 살았어요! 로키가 살았어요! 얘 맞는 들고? 로키가 살았어! 이래요! 자! 이런 봐야 되거든요! 좀 더 봐야 돼! 좀 더 봐야 돼요! 아직까지 대치입니다! 아직 4대4? 무덤 꽃도 한 번 터지는 모습이 나왔어! 네! 디플러스 기아가 지금! 상태가 좀 죽기네요! 상태가 죽기네요! 앞으로 진짜! 이 싸움은요! 선생님! 쉬운가 봐요! 로키! 아니 무슨 상태가! 아! 박진진 앞입니다! 와! 디플러스 기어! 전투력이 엄청난데요, 디플러스 기어! 신인 맞습니까, 이 선수들? 왜 이렇게 날이 어려워? 잘 맞고 있었고요. 채팅창에도 무덤고 저거 직장 했는데. 네. 나는 칭찬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뽕피도 녹아요, 뽕피도 녹아요! 네, 샤벨 잡았어요? 이상도 맞았다. 샤벨이 순간적으로 축구공이 됐죠, 방금? 사실 진이 가장 싫어하는 조합 중 하나예요. 그렇죠. 예. 날랜 조합. 빠른 조합. 예. 그래서 아칼리가 지금 탑도 아, 지금 있고. 사이드 또 지금 샤벨. 샤벨이 지상 빼고 지금 아칼리가 탑 밀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드래곤까지. 파랑 팀의 자, 드래곤 이거 먹으면은 샤벨 여기 지금 일단 정글러가 없기 때문에 고귀한 희생이 될 수 있습니다. 덤벨 없대 뽑기가. 드래곤. 잠깐만요. 드래곤 로키. 아니 이게 이렇게 되나요? 아 로키가 때렸어요. 아니 지금 잠깐만요. 아 잠시만요. 예. 아니 로키가 드래곤을 까는 이게 무슨 일이죠? 역시 싱글벙글 챌린지 짰어요! 어떻게 될지 아칼리, 모른다! 아칼리 도망을! 아칼리 궁금해 다 없어요! 아칼리! 도망을! 아칼리! 아칼리! 세인트! 아칼리! 한방! 도망을 못 간다! 이거 가자! 어떻게 가자! 자! 세인트 잡힙니다! 하도와 생명! 드래곤 스틸! 그리고 아칼리 제 앞에 냈어요! 걸고 싶은데 EDC가 또 마땅치 않아요. 일단 루터 왔습니다. 이러면 크산테 보이고 그웬이 바텀 이야기 뮤직. 네. 바텀 막으러 가면 이제 바론 치면 되거든요. 디플러스 기아는? 아니 신인 선수들이 몇 명인데 운영도 잘하나요? 너무 노련한데요? 신인답지 않아요? 네! 디플러스 기아는 급할 게 없죠. 지금 그웬이 사이트 공격권이 있다 보니까. 네. 탑 슈퍼미니언도 들어가고 있고요. 이거 한화 생명의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그래도 아지르가 모자가 떴기 때문에 바론을 치는 걸 추천하긴 하거든요. 저 미니언 추가로 왔고 아직까지는 본진에서 그 루터와 치유가 아니 디플러스 기아 지금 선수 대치하는 거 굉장히 늘어나거든요. 여유가 있어요. 아칼리 시간 시간 끌어요. 네. 그 난리긴 했어요. 라카는 그때 라카를 날리고 나서 약간 애매. 이거 세인트도 빠져나가 되면서 이거 디플러스 기아는 시간 끄는 거예요. 그렇죠.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지금. 대치만 해도 네. 우리가 유리해진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디플러스 기아는 어차피 급한 건 너네 아니냐. 네. 그리고 상대가 발을 치게 되면 똘똘 뭉쳐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 또 싸먹어요. 리신 양방에 자 들어가 로키 앞쪽으로 샤벨 잡혔고요. 로키 아니 로키 플레이가 정말 좋았는데요 지금. 근데 여기는 사이드 여기는 잠깐만 이건 그웬이 이길 수밖에 없고 그냥 발을 먹고 집을 막아야 돼요. 그렇죠. 2400 2400명과 1500명 바로 뽀삐가 먹었어요. 집을 막아야 됩니다. 집이 여기 하나 남았어요. 집이 남았는데 자 이거 집 올라갔어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저 인걸블도 챙겨야 됩니다. 근데 넥서스 B가 지금 하지만 너덜너덜해졌거든요 지금. 체력 반 황폐 쑥대밭 황무지가 됐어요. 네. 본진이 네.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럼 지금이 오히려 기회다? 바론 버프로 찌고 나가자. 상대 3명 없을 때. 어차피 바론 버프 이제 두르고 있으니까 지금 네. 힘을 바닥으로. 이게 그 예. 오 지금 결단 내렸어요. 타이밍이. 어 결단 내렸어요. 근데 혹시 결단 내렸어요 네. 이거는. 자. 아니 한 방에. 이번에 어? 지금 한 방에 30초 남았기 때문에 스피딩 가능하거든요. 그 애가 아카이가 이 정도 시간이 남았으면 되게 다급하거든요. 5대 3이에요. 주요 맥, 주요 딜러 마. 두 명인데 지금 마. 그럼 바로 바로 이거 그냥 끝내라요. 뭐 끝날 것 같은데요 이거. 한 방에. 와 이걸 쌍둥이 날아가요. 쌍둥이 날아가요. 넥서스 아 여기서 경기 끝. 제재 하나 생명 e스포츠 대역전승. 와 이걸 뒤집어냅니다! 와! 이게 바로 챌린지 다스의 참맛! 한참 알 수 없는 경기 양상이 진짜 자주 펼쳐진 곳 챌린지 다스입니다. 대단한 와. 역전승이 나왔습니다! 이게... 자, POG는 누굽니까? 로키! 아지르! 와, 아지르도 진짜 플레이하기 많이 빡셌을 것 같은데. 맞아요. 진짜 고생 많았습니다. 한표 차이래요, 한표 차이. 네. 적은 하나인데, 적은 내 방향에서 왔거든요. 네. 정말 힘들었을 텐데, 끝까지 집중력이 살아있었어요. 맞습니다. 아, 특히 그리고... 라인전에서 솔로킬도 정말 멋졌고. 아니, 그리고 그 드래곤. 아니, 분명 디플러스 기아가 가져갈 거라고. 누구라도 다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아니 거기서 모래병사 한번 푹지르는 게 가져갈 거라고 누가 생각이 냈겠습니까? 로키도 잘 몰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반신반의하면서 던져봤을 텐데 네. 그게 성공을 했고 아 결국 경기를 끝내는 결과까지 만들어냈어요. 사실 서로 콜을 할 때 어? 뽀삐 이거 벽 못 넘잖아. 전멸 있어? 어 전멸 없는데? 어 그럼 우리 거야. 이렇게 딱 계산이 끝나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그걸 로키 평타한 내가 아. 찔러서 네. 다 망쳐놨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POG 아 로키가 선정이 됐습니다. 사실 디플러스키아가 1세트를 잡을 가능성 굉장히 높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사명 e스포츠가 마지막 순간 그 가능성을 모두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렸고 1세트를 가져오는 데 성공한 하나사명 e스포츠. 과연 두 번째 세트에서 디플러스키아가 1세트에서 보여줬던 모습을 똑같이 보여준다면 그러면 오늘 첫 번째 경기 풀과 깔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될지. 저는 제 예상보다 디플러스키아 선수들이 훨씬 더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분명 뭐 타나토스, 루시드, 풀벳 다 없으니까 전력이 약화됐다는 평가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네. 선전했고요. 그래도 한승맥 스포츠가 우승으로 거론되는 팀답게 저력을 보여주면서 1승에 선취해서 자신감은 좀 많이 올라갔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과연 이어지는 두 번째 세트 어떻게 될까요? 저희는 잠시 후 돌아옵니다.